근데 우크라이나군이 하이마스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좋은 이 전쟁 운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전장에서 대부분의 사상자가 포병에서 난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병력들의 사상자 중에 몇 퍼센트가 포병에서 피해가 발생하는가를 분석해낸 게 있습니다. 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군의 58%가 포병에서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은 70%가 포병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련에서 카투사 로켓을 포함한 다렌가 로켓을 대량으로 운용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화력에 독일군들이 훨씬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영국군보다 비율상으로 보면 10% 이상이 더 비율이 많았고요. 6.25 전쟁에서는 약 한 66%가 포병에 의한 피해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장에서 절반 이상이 포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결국은 대부분의 사상자는 포병에서 발생하는데 그 앞에 지금 현상을 보시면은 5월달, 6월 초에 사실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네. 왜 코너에 몰렸느냐? 이때 러시아가 집중적으로 포병을 운용하기 시작했고 집중해서 운용했습니다. 다렌장, 그다음에 포신 포병 이런 걸 집중해서 운용하니까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군의 포병이 우크라이나군이 한 10배 이상 되고 사상자가 하루에만 200명 내지 300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식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못 견딘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네, 네. 그게 5월달, 6월 초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아마 미국이 그 상황을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상태로 되면 위험하다 생각해서 게임 체인저를 보낸 거죠. 그것이 결국 하이마스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M270A1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화력전 뭐 이런 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전세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결코 우리 박연구원님이 포병 출신이라 이렇게 포병의 전술을 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수치상으로 나온. 아, 네. 그렇습니다. 그때 외신 종합해 보면요, 우크라이나가 그때 젤렌스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장관급 저 주요 지휘자들도 하루에 200명 내지 300명 사상자가 나오면 못 견디거든요. 아, 그럼요. 그 전에는 불과 하루에 20, 30명 최대한 나와도 100명 미만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한 달 정도 지속되면서 굉장히 위기감이 고조됐었죠. 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전쟁의 엄중함 그리고 전쟁의 끔찍함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절대적으로 그 전쟁을 희화시키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보셨으면 그래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즐거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흥미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간다는 점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하이마스의 표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어요? 하이마스의 표적은 한 네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 포병인 거죠. 앞에서 제가 대화력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포병을 깨면 이중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피해 강요, 보병 화력을 지원을 못하니까 거기에 따른 또 효과. 그렇죠. 그래서 대화력전에 최대한 가장 중요한 수단인 러시아군의 포병을 타격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지휘소입니다. 지휘소. 보면 이제 일부 외신 보도에 잘 알아보면 이제 이지움에 있는 러시아군 지휘소를 타격을 했는데 거기에 기록에 보면 장교 3명, 그다음에 병사 17명이 전사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네. 아마 대대급 정도의 지휘소를 타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표적이 이제 결국은 지휘소가 되는 거고요. 네. 세 번째 표적은 이제 적의 탄약 저장 시설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군을 아마 미군이 조언을 했겠죠. 네. 네. 그러니까 포병에 결국은 이제 전투력은 결국은 이제 탄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탄약 저장소를 한 200여 개를 파괴했습니다. 오. 특히 이제 정밀 유도 탄을 가지고 파괴해버리니까 러시아군은 포병은 있어도 탄약이 없으니까 그렇죠. 제대로 화력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사격량이 10분의 1로 급감을 한 거죠. 사실은. 다시 보급이 올 때까지는 그냥 손가락 밟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그 어떤 저 아주 중요한 전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잘 착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표적은 이게 앞에서 로켓에 전부 지폐서라든가 이런 정밀 유도 장치를 달다 보니까 바로 전표적까지도 파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크럼반도와 헤르손을 연결하는 안토니우스키 다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거를 정확하게 로켓을 사가 구멍을 펑펑 냈습니다. 와. 그 다리를 깨버리니까 못 가죠. 크럼반도에서 보급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사실은. 우크라이나군이 하이마스를 물론 이제 미군의 조언을 받아서 운용을 하지만은 네. 이렇게 적의 포병, 그다음에 적의 지휘소, 적의 탄약 저장 시설, 그다음에 보급로상의 주요 교량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핀포인트를 탁탁탁
비슷하게 함으로써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네. 한 가지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포병이 많은 피해를 주는데 네. 이 포병을 파괴함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을 보호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측면이죠. 네, 근데 러시아하고는 그럼 뭔가 대응 조치 같은 거 안 했어요?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러시아 국방장관이 직접 지시를 합니다. 하이마스를 최우선적으로 파괴를 하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됐느냐 한번 제가 논리를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포병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군도 저런 다련장이라든가 포신 포병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포신 포병은 첫째 사거리가 안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다련장 로켓도 있는데 러시아군이 다련장 로켓을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글로노스라든가 이런 항법 장치를 장착한다고 그랬는데 네. 기본적으로 불과 2, 3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네. 탄약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저 다련장 로켓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화된 사격 통제 장치, 재장전 장치 이런 것들이 다 최신 장치가 붙어야 빨리 쏘고 정확하게 쏘고 빨리 빠질 수 있는데 러시아 포병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신 포병도 안 돼. 그 다음에 다련장도 안 돼. 그러면 세 번째로 검토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항공기. 항공기. 항공기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제공권이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 우크라이나가 지금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휴대용 지대공 무기 때문에 뭐 SU-25 이런 것들이 계속 격추되고 있는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군들이 이라크처럼 완벽한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으면 이라크군이 저런 하이마스를 가지고 있더라도 효과를 별로 못 냈을 겁니다. 완전한 제공권 상태에서 사격하자마자 항공기가 추적해서 들어가서 파괴할 수 있거든요. 네. 제공권이 지금 완벽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그럼 항공기도 안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려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미사일. 그렇죠. 이제 이스칸데르나 이런 것도 러시아가 갖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러시아가 취약점이 뭐냐면 표적을 정확하게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서방 국가들보다 약합니다. 인공위성. 인공위성도 미국보다 작죠. 네. 수량이 적고 네.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드론도 사실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더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적 획득을 정확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가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은 하이마스가 러시아의 주요 표적이 될 것을 고려해서 하이마스를 나무로 깎아서 기만 표적을 만들었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하이마스는 아주 은폐된 수풀이나 이렇게 운영하면서 잘 보이는 지역에다 나무로 깎아가지고 하이마스 비슷하게 만들어서 배치시켜놓은 겁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거기를 순항미사일로 탄도미사일로 타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아 우리 하이마스 파괴했다 이렇게 막 언론에 보도를 했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파괴 전혀 안 됐다. 결국은 니네 파괴한 거 참나무지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기만 표적을 파괴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게 이제 러시아군의 특수부대, 뭐 친러 반군들 이 직접 공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이마스는 저게 워낙 중요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다 경계부대가 따로 운영됩니다. 장갑차를 탄 경계부대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자체 방어를 제공하죠. 그러니까 특수부대가 쉽게 저것을 파괴하는 것도 사실은 제한됩니다.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얽혀서 제대로 파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운영을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약간의 뭐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겠지만은 최근에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무장 드론을 도입했다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샤헤드 136 이런 것들 일부 도입이 되고 있는데 그 무장 드론이 우크라이나 포병 자주포라든가 일부 이제 포신 포병을 파괴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의 그러니까 지금 하이마스의 가장 큰 위협은 기존의 러시아 포병보다는 오히려 새로 지금 투입되고 있는 이란의 무장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사실은 저 주의해서 관찰해야 될 그 공격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아마 결정적인 수단, 그 하이마스를 파괴할 수 있는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